그거 괜찮다고 깔끔하고서 그거 나 주문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선물로 준 거. 멸치액젓을 두 가지 넣는 거야. 맛있게 넣어야지. 멸치액젓입니다. 또 살짝 찌는 거. 얘가 맛있게 넣어. 이제 가. 할머니 번번이 가. 응, 그러니까. 번덕하니까 문을 좀 열어줄래? 네. 이거 하나 안 하고 가도 돼. 깔끔하게 잘 해놓으니까 이쪽에 술 절박 애들 음식도 뭐 맛있게 잘하고. 영상이 너무 안 좋으면 아버지가 계속 써야 되는데. 고만 딱딱해. 네. 어쪽에 할때 니 가져갈 거니까. 된장 숟갈 넣을게요. 그러면 익으면은 괜찮아지고. 많이 먹어. 여기 괜찮지? 그냥 잘랐으니까. 요거랑 작은 거랑 이렇게. 막 이렇게 음식 풍성하게 해놓고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굳이 맨날 시간이 없으니까. 전업하시는, 전업 살림 하시는 분들이나 겨우 그렇게 하시지? 어머니는 일하시면서. 그러니까 이제 일도 하면 하지만 이걸 좀 하고도 싶은데 시간이 없고 체력이 이제 점점 안 되지. 체력이 좀 딸리긴 해. 너희 고춧가루 있어? 네, 조금 있어요. 그럼 이거 가져가. 고춧가루도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 돼. 네. 아니, 혼자 하시다가 며느려서 어땠어요? 근데 며칠 전에는 이제 이게 왜
안 하던 거 한다고 하니까는 좀 스트레스 약간의 그런 저기는 좀 신경 쓰고 저기 했는데 오니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. 괜찮은데요? 신경 안 쓰셨어요? 신경 안 쓰지.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하니까. 야, 원래 그냥 각자 편한 대로 하고 지내는 게 좋아서. 괜찮아. 이거 재밌는데? 안 하던 일을 해봤잖아, 이 나이에. 근데 의외로 괜찮나 봐. 그지? 아니, 그니까. 그래서, 아, 그런 거 하면 되게 떨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. 그니까. 생각보다 어머니가 막 해주니까 화면이 풍성해. 아, 다행이네.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. 하여튼 네가 와서 너무 좋았다, 야. 요즘 얼굴 볼 새도 없었는데. 아버지가 안 계셔서 맛있게 됐어. 아버지가 계셨어야 되는데. 내년엔 계시라.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요. 미역국을 끓였다고? 맛있어? 어머니가 주신 거야. 이게 둘 다 지금 이빨이 그렇잖아. 그래서 단무지처럼. 참신하고 여태까지 미역국 끓인 것 중에서 제일 맛있네. 그래? 여태까지 중에 제일 나아.